운동 너무 열심히 했더니 출출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힐링을 또 준비했어. 먹고 힐링하고 멍 때리고. 멍 때리고? 아, 교수님. 완전 힐링의 완성. 종합 선물 세트네요. 맛있는 음식과 또 맛있는 커피. 맛있는 커피. 그리고 이 불멍. 진솔한 이야기. 근데 일단 배가 좀 고픕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피자를 준비했는데. 피자? 네, 네. 네. 피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커피 혹시 내릴 수 있어요? Of course. Why not? 아, 커피란 말이죠? 이게 종이 맛이 난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아, 맞아요. 제대로 배우셨네. 제가요, 교수님. 네. 그 밑에 접으시고 아신다면서요. 알죠. 혹시 살짝 헷갈렸어요. 이게 네. 근데 교수님, 밑에도 접고 요만큼 접어요. 요만큼 접어요? 거기 그 위치 있는데. 요만큼? 예, 예. 요만큼. 그리고 그 옆에도. 옆에도 요만큼. 할 줄 아는 거 맞으시죠? 아우, 제가 맞는 뭐 나중에 쓰면 되나. 그 혹시 그 좋아하는 토핑 있어요? 좋아하는 거요? 네. 저 버섯 듬뿍 아끼지 마시고 듬뿍.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기도 있어요, 불고기. 아, 불고기요? 네네. 불고기 피자예요. 맛을 한번 봐보시죠. 네네. 산미 이런 맛이 맛있죠? 똥손은 아닌 걸로. 그쵸 그쵸. 피자가 지금 보여요? 화덕. 어머머머. 화덕 피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5분에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아, 그 교수님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이 멋진 마무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좀 자주 오시나요? 자주 와요. 불멍하러. 아, 가끔 좀 생각 네. 복잡해질 때 받아보고 네네. 불멍하고 스트레스 날리시고 네네. 맛있는 거 먹고. 제가 약간 좀 감성적인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확 올라오네요. 피자를 또 돌려야 돼. 타면 안 돼. 타면 안 돼. 오. 맛있게 됐어요? 너무 맛있게 됐는데. 네. 평가를 많이 드세요. 아 진짜 이거 먹으면 평창 왔네. 정말 맛있다. 역시 재료는 아낌없이 넣어야 되니까요. 커피랑 같이 그렇죠. 커피에 또 활용 점점이죠. 교수 때려치고 피자 치면 안 돼요. 같이 할래요? 아니요 아니요 투자해. 아니 절대 투자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번아웃 증후군 테스트라고 17개 문항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1, 2, 3, 4, 5점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좀 많이 나오면 그게 번아웃이라는 거겠죠. 쉽게 피로를 느낀다. 난 1번. 전 4점? 일이 재미없다. 1, 1. 아, 저는 요즘에 좀 반반인데. 3.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1. 4. 어머. 만성피로 두통 소화 물량이 늘었다. 응, 줄었어. 진짜? 저 오, 이거 진짜 자주 한계를 느낀다. 슬프다. 4. 대체로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영 없어요. 영. 의욕이 너무 없어. 유머 감각이 사라졌다. 1. 저도 1. 여전하죠, 밑에. 그러면 교수님이 19점, 저는 68점. 병원 가자. 터져버렸네요. 위험군. 요즘에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29살이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여자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직군이 이제는 나름 자리를 잡았죠. 자리가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는 됐고 그때는 뭐 힘든 것도 몰랐고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일을 되게 재밌게 열정적으로 의지있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이 금방 지나고 저는 금세 선배가 돼 있고
이제 휴즈 너가 이렇게 해야 또 후배들의 길이 또 생겨. 그래서 그래 맞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힘차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아직 어린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후배 너도 해봐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길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 효주 씨도 뭐 밖으로 나가서 또 산악승마도 하고 바다도 보고 또 불 펴놓고 또 멍 때리다가 또 가고 또 스트레스 이렇게 풀리고 또 다시 재정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그래도 진짜 오늘 말 타고 또 피자 먹고 이렇게 또 도론도론 평소에 못했던 얘기 이렇게 막 털어놓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가까워진 느낌? 저도요. 그쵸? 교수님 좀 딱딱하잖아요, 언니. 동생 효주야, 효주 아나운서 말고. 효주야. 어, 네. 꿇어. 내 언니. 내 언니.